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개 낀 정도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차 후미 등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안개가 짙은 상황에서도 원거리 인식률이 높았고 기존 후미 등보다도 30배 넘게 밝아져 안갯길 사고 위험을 줄여줄 전망입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한미 공동개발 특수망원경 코덱스가 오는 5일 우주로 발사됩니다. 미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해 태양 코로나의 형상과 온도,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3분기 반도체 실적이 저조해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품질 검증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와 디스플레이 부문 등 삼성전자 전체의 위기론을 타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한반도에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는 토요일 낮부터 잦아들기 시작하겠고 이후 주말 내내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내륙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안갯길 운전 시 앞차가 보이질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안개 낀 정도에 따라 자동차 후미 등 밝기를 알아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취재의 임늘솔 기자입니다. 짙은 안개에 뒷차가 앞차를 갑자기 마주하면서 손쓸 틈 없이 부딪힙니다. 뒤따라오던 차들도 마찬가지. 순식간에 차량 100여 대가 추돌하면서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이처럼 안개 낀 날에는 운전 중 앞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추돌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차선이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고 그 앞부분에도 사고가 날까 봐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안개 낀 도로에서 자동차 후미 등 밝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후미 등은 차량이 도로 상황을 수신할 수 있는 V2I 통신 기술을 활용해 안개 농도에 따라 4단계로 최적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안개가 가득한 터널 안에서 기존 후미등과 이번에 개발한 후미등을 비교해봤더니 후방 60m에서는 이번에 개발한 후미등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안개가 매우 짙은 상황을 가정하고 실험해보니 새로 개발한 후미등이 기존보다 평균 29배, 최대 32배까지 밝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최적의 후미등 광도값을 찾기 위해서 실증 실험을 통해 결과 분석을 했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후미등 밝기 조절 기술은 현재 양산되는 차량은 물론 자율주행 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차가 잘 후미등을 볼 수 있게 적외선을 적용한 후미등을 같이 개발을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 기술로 추돌 사고를 예방해 안정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연구팀은 도로에 안개 시정계 없이도 차량이 시정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미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 관측 장비 코덱스가 오는 5일 우주로 발사됩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5일 오전 11시 2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태양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가 탑재된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이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덱스는 발사 10여 분 뒤에 발사체에서 분리되며 약 13시간이 지나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후 로봇파를 통해 국제우주정거장의 외부 탑재체 플랫폼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된 코덱스는 90분 궤도 주기 동안 태양 코로나 형상뿐 아니라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등 최대 55분간 관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덱스의 임무 운영과 관제는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천문연구원은 원격으로 정보를 수신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5대 이사장으로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김영식 명예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영남대 기계공학과 졸업 후 미국 아이오와대 기계공학과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금호공대 교수, 창업진흥원 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금호공대 제6대 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맡았습니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11월 4일부터 3년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4년에 출범해 과학기술 분야 소관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방향성을 논의하는 미래 유망기술 컨퍼런스가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의 주요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인간이 지시한 대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등 임무를 수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미래를 여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국가 미래 전략 기술 방향을 살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깊은 통찰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계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예측한 미래 고성장 과학기술 10가지가 제시됐는데 앞으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과 협업이 커지고 있으며 기술과 인간, 환경 사이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그 분야에 맞게 채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갈 미래 유망기술.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전략적 대응책이 되는 것은 물론 신산업을 만들어낼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이나 방사성 위험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잡아내는 첨단 기술 장비가 통관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왔던 수화물 검색 장비도 국산화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적은 양의 마약을 얇게 펼쳐 소포 상자 안쪽에 넣고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검색대를 통과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입니다. 추가형 엑스레이 장비로는 이렇게 들여오는 소형 마약을 걸러내지 못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산란형 장비는 세 방향으로 엑스레이를 쏘아 잡아냅니다. 중국산 화물이 많이 들어오는 부산 국제우체국부터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부청사 같은 보안 건물을 출입할 때 통과하는 가방 검색대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보안 검색 장비는 3천여 대. 지금까지는 외국 기술에 기대왔지만 핵심 부품까지 국산화해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학습 AI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00% 핵심 부품을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품을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원하는 형태로의 납품도 가능하고 인체에 위험한 방사성 물질 검사도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일일이 장비를 갖다 대 방사성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했지만 새로 개발된 제품은 컨테이너에 있는 수많은 상자 중에 정확히 어디에 유해 물질이 있는지 2초 만에 찾아냅니다. 사람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멀리서 넓은 지역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방사능 노출 위험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CCTV에서 용의자를 특정해 들고 있던 물건과 접촉하는 사람까지 특정하는 기술.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 손으로 몸을 더듬지 않고도 감춰둔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검색 장비까지. 세관 공무원이 함께 연구에 참여해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200억 원 규모의 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에 관한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반독점 사무소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전 건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사용한 원자로 설계 기술의 특허권은 자사에 있으며 허락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EDF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사업비가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강원 동해 삼척과 경북 포항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수소특화단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지역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동해 삼척과 포항에 모두 5천억 원을 들여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수소는 2050년 세계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로 전망되는 미래 유망산업이라며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에서 약화한 온대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는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바람으로 제주도에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이 있겠고, 해안 지역에 강풍이 강하게 불겠다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 대형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섬인만큼 동원할 수 있는 소방력의 한계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다른 지역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규모 훈련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지역 공항에 불시착한 여객기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비행기 출입문을 열고 탑승객들을 구조합니다. 출동한 소방차들은 비행기 폭발을 막으려고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가 엔진 화재로 제주 지역 공항에 불시착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불시착 과정에서 엔진과 잔해물이 떨어지며 발생한 한라산 산불과 건물 붕괴 등 복합재난 상황에 소방당국이 사흘 동안 대응하는 설정입니다. 실제 민항기까지 동원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민관군 60여 개 기관과 천여 명이 참여하는 섬 지역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광주와 부산, 경남 등 다른 지역 소방관과 특수소방차들이 제주로 출동했습니다. 제주 같은 섬 지역은 자체 소방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 수송기와 상륙 함정을 이용해 소방력을 신속히 섬까지 동원하는 절차를 훈련한 겁니다. 공군 수송기, 해군 상륙 함정과 민간 선박을 활용하여 전국의 소방 대원과 특수 소방 차량을 동원하였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훈련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다른 지역을 오고 가는 주 이동 수단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는 이번 훈련의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국가로부터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대응을 한 훈련을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크고, 제주도를 찾는 1,500만 명 이상의 내 외국인의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훈련은 섬 지역의 재난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기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학사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교육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위는 총회가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획기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각 대학의 총장은 모집 요강을 준수하면서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더는 대학 학사 운영에 간섭하지 말고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학 처리한 것처럼 수시, 정시 모집 인원 선발 등 입시 전형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또 이대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2025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 1학년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3조 9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기존에 예상됐던 4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인데요.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품질 검증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납품 임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3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영업이익 3조 8,600억 원으로 기존 전망치 4조 원에 미치지 못했고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는 3조 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엔비디아 납품 지연과 중국의 추격이었습니다. 다만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과 환차손,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메모리 반도체 자체 실적은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AI 열풍 속에 HBM과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매출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매출은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7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품질 검증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HBM3 사업화가 지연되었지만 현재 주요 고객사 콜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하였고 이에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13거래일 만에 장중 6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6만 원을 다시 뚫지 못하고 0.17% 오른 59,2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와 디스플레이 등 삼성전자 전체의 위기를 타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BM은 그 삼성이 만들고 있는 제품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지금 삼성에서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전처럼 그런 혁신의 피가 잘 흐르고 있느냐 하는. 삼성전자는 일단 수익성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HBM 6세대 양산 계획을 내년으로 앞당기는 등 위기 타파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5% 가까이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은 575억 달러로 지난해 10월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125억 달러로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도 5.5%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썼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 수출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미 수출도 10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양대 주력 시장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반도체 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1.7% 증가한 5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32억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 OpenAI가 챗GPT 내 검색 기능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오픈AI는 지난 7월부터 서치GPT라는 이름으로 테스트해온 챗GPT 내 검색 기능을 현지 시각으로 31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검색은 실시간 웹 검색은 물론 뉴스와 데이터 제공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색 기능은 챗GPT.com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데스크톱과 모바일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AI는 그동안 유용한 웹 답변을 얻으려면 여러 번 검색해야 하고 링크를 파고 들어가야 가능했지만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식 질문으로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소녀상의 입을 맞추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쏟는 건 물론 우리나라를 비하하며 선 넘는 난동을 부려온 미국인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미국인을 응징하겠다고 폭행한 국내 유튜버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모욕하고 편의점에서 일부러 라면물을 쏟아냅니다. 모두 미국인 유튜버인 소말리가 저지른 도를 넘은 난동들입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말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마약 관련 의혹에 대한 첩보도 입수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논란을 빚은 소말리 행동은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는데 구독자 증가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독자 수 늘리고 그로 인해 얻어진 이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잃게 된 비용, 소위 말 처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범행이 억제되지 않고. 소말리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려는 유튜버들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20대 남성 유튜버가 소말리의 행적을 쫓다가 길에서 만나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유튜버들 사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자정 노력은 물론 법을 보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효과적인 공적 제재들이 마련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이버레카의 진화된 형태로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법적 처벌의 경계를 오가며 온갖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결국 구독자 수를 늘려 돈을 챙기기 위해서일 거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냉장이나 냉동차 온도를 조작해 규정 온도를 지키는 것처럼 속이며 식자재를 운송한 기사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온도 조작 장치를 만들어 판 제조업체 대표 등도 검거됐는데 이미 불법 장치가 5천 개 가까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 직원들이 식자재를 운송하는 냉동차 점검에 나섭니다. 기계에 찍힌 온도는 영하 20도. 그런데 실제로는 영하 4도로 나타납니다. 영하 15.5도 조작하신 거예요?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수시로 온도를 기록하는 장치에 숫자를 꾸민 겁니다. 수급처에도 허위로 작성된 온도 기록지를 제출했습니다. 냉동고에 설치된 불법 온도 기록계입니다. 현재 온도는 21.6도인데요. 운송기사들은 이보다 얼만큼 낮출지를 설정하고 조작된 기록지를 출력해 제출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냉장 제품은 0에서 10도, 냉동 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온도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기사들이 유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온도 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온도 기록계를 찾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찰은 불법 장치를 사용한 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제조업체 대표와 설치업자 등 5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온도 조작 장치 4,900여 대, 9억 원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식약처는 단속을 피해 지금도 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식자재를 운송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는 아침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은데 가시거리 확보가 어렵고 사물이 흐리게 보여 운전 시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 연구진이 안개 농도에 따라 자동차 후미등 밝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기술이 하루빨리 상용화돼 안개로 인한 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